뭐가? 아니, 애가 지르면 배란기 때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에 기껏해 한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상관 없겠냐고. 아니, 뭐가 문제야? 그게 무슨 뭐 어려운 일이라고. 참. 왜? 아니야,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다, 이거지.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벌써 눈치챘지. 안 그래도 뭐 핸드폰이랑 싹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 그럼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원래 그 정도 되면은 시들시들해지는 게 정상이잖아. 난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지집에 밝히기는. 야, 한약 먹고부터 내가 뭐 자기 잡아먹는 줄 알고 이 삼복도에 입으로 똘똘똘 말고 자는데 그냥 한대 팍! 패주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효과는 좀 있디? 있긴 무슨. 피임약 먹는데 애가 들어설 리가 있냐? 야, 너 그러다가 네 시어머니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신랑도 모르는데 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셔? 얘좀 봐, 겁도 없이. 네 시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시라며. 난좀 천천히 갖고 싶단 말이야. 아니, 벌써부터 무슨 핑계라도 생기면 나 멀리 하려고, 난리도 아닌데. 내가 배불러봐라. 나 거들 떠나 보겠냐? 눈물겹다, 진짜. 야, 그리고 출장은 종자주 가냐? 밖에 나가면 놀린 게 이쁘고 젊은 애들인데 내가 이렇게 배불르면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 아, 그래서 애안 가질 거야? 누가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지. 야, 이거 어때? 오, 빨간 좋았어. 오, 야, 어때? 섹시하냐? 오, 대박이야. 응? 뭐야 이거? 아, 여보, 여보. 뭐 하는 거야? 자기랑 이런 시간 갖는 건 오랜만이다. 그치? 참. 아, 내가 문 앞에 빨리 가. 어? 아, 뭐야, 가! 아, 들어, 진짜.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먹는데 건드려? 아, 좀 다 버렸잖아. 아, 부도 없어, 진짜. 참. 아,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저 그럼 가서 짐이나 좀 싸든가. 무슨 짐? 나 목요일에 출장 가. 또? 아,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어디로 가는데? 아, 그건 알아서 뭐 하게. 설마 또 따라오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 난 뭐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나 그날 배란일이란 말이야. 그거 한번 놓친다고 뭔 일 안 나. 당신 어머니가 그 말 들으면 참 좋아라 하시겠다. 어? 아무튼 저 집에 있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어? 들어가? 나 당신이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거든? 좋은 말 할 때 들어가, 어? 지금 생각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 당신보다 당신 어머니가 더 무섭거든? 아유, 진짜. 아유! 김 팀장. 아, 예. 저 잠깐 나 좀 보지. 예. 자네 출장 갈 때마다 와이프를 달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예? 아니 그게 저... 그 때문에 위에서 말들이 많아. 가뜩이나 인사국관이 뭐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식인데 그런 일로 책 잡혀 좋을 게 뭐 있어? 죄송합니다.
다신 그런 말 안 나오게 처신 좀 잘하고. 네. 아 참, 다음 주에 동경 좀 갔다 와야겠어. 너무 자주 보내 미안한데 그쪽에서 자네가 왔음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아 참, 또 쫓아온다고 난리를 칠 텐데. 네? 어, 그래, 그래. 아니, 네가 웬일이냐? 아니, 나야 별일 없지. 좋은 소식? 아이, 그게 참 말처럼 쉽게 안 되네. 어, 그래, 저 유리는? 뭐? 한국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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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집에 있으라고 그래. 아유, 그럼 괜찮지, 그럼. 그래. 뭐? 아, 누가 온다고? 어? 어, 그 캐나다로 이민 간 내 사촌 여동생 딸인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에 들어온다길래 우리 집 와 있으라고 했지. 기가 막혀. 아니 그런 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어 결정을 해? 아이고 상의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길어봤자 한두 달인데. 당장 전화해. 안 된다고? 아이 어떻게 그래. 벌써 그런다고 다 얘기까지 해놨는데. 미쳤어 진짜. 아니 생판 본 적도 없는 애를 몇 달 동안 어떻게 같이 있어? 아이 기집애나 저 별로 힘들게 할 일도 없을 텐데 뭘 그래? 아 나 몰라! 당신이 어?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애를 보든지 어머니한테 맡기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아 참 그 말 같은 소리 좀 해라고! 어? 아니 집구석에서 그냥 팽팽 놀면서 그걸 하나 제대로 못해주냐? 아니 내가 할 일 없어 놀아? 충전기! 아 재충전! 재충전식이라 내 쉰다고 몇 번 얘기를 해! 알았어, 알았으니까는 저 애 오기 전에 빨리 가, 저 작은 방이나 좀 치워라. 빨리 가, 빨리 빨리 좀. 싫다고 했다. 에이, 저 아기 놈들 나와, 저리 가. 아, 왜? 아, 참. 아니, 참. 아니, 너 어디 가? 아니, 방치로 갈지, 어디 가? 아이고, 아이고, 잘 알았어, 진짜. 무슨 머리야, 무슨 머리야. 유리야, 스파게티 먹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우리 엄마는 이까지 거 뚝딱 하는데 아줌마 요리 못하죠? 먹긴 하셔. 뭐 하는 거야? 무슨 스파게티가 이래? 아, 뭐가 어때서? 맛만 좋은데 뭐. 자, 먹어. 맛있으면 아줌마 혼자 다 먹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네가 스파게티 해달라 그랬잖아. 웬만하면 먹죠. 어? 야 어서 배운 버리는 머리야. 여기 앉아. 내 말 안 들려? 아줌마 나 온 거 귀찮죠? 이럴 거 왜 여기 오라 그랬어요? 아니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 듣고야? 어? 왔어. 아유 유리야, 외숙모랑 잘 놀았어? 응? 아줌마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저런 싸가지. 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애한테 어쨌길래?